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봉상입니다. 자, 오늘은 토일렛 몬스터 배틀이라는 상당히 고퀄리티의 스키비 토일렛 합치기 병원 모의 게임 같이 할까 하고요. 그럼 바로 터치에서 플레이. 자, 합치기 게임 카메라맨 합체 가보자고요. 카메라맨 종류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합체 빠따를 든 카메라맨. 이제 무기를 써? 아, 뚫어뻥 썼었지. 앞에 매치 얘가 원거리인가 보다. 검은 정장이. 자, 회색 정장 빠따 들어. 근접 공격. 아니, 둘 다 근접인데? 때려버리고 징. 오, 이겼어. 거미병기 상대로. 일단 이거 노 땡큐. 딱히 뭐 돈이 그렇게 필요한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어서 스핀 돌려봅시다. 중간에 광고가 나왔었고. 요 게임이 광고가 중간에 나오긴 해도 은근 해작 게임입니다. 보면 알거든요? 맵도 계속해서 완전 바뀌어. 자, 이번엔 파란색 정장? 얘가 원거리인가? 열쇠 두 개 없구요. 합체! 슉! 뭐야 이거? 레이저 대포같이 생겼는데. 대포? 대포 발사인가요? 싸워! 파이트! 어, 와, 총 쏴! 총맨이네, 총맨. 건맨이네, 건맨. 건맨이 섞였잖아, 이거. 체인소맨이야, 뭐야, 이거. 나 땡큐. 자, 500골드 바라버리면서. 스핀 이제 못 돌리지? 자, 열쇠 먹고요. 자, 장애물이 조금 추가되는 건 기존 게임들이랑 비슷한데, 레벨 4 때가 대박입니다. 자, 합체 가고. 자, 건맨끼리 합체. 거미 스피커. 고미 스피커고? 자, 그러면 한 마리 사. 합체, 얘네끼리. 합체. 얘는, 오, 스피커맨. 얘는 왜 그 합체할 수가 없죠? 얘 뭐 주인공이야 그런가? 싸워. 파이트. 와우, 거미 스피커. 총을 쏴버립니다. 거미 총이었잖아, 이러면은. 상대방도 점점 진화해. 이 게임이 좀 아쉬운 점이, 이 변기들은 우리가 합치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졌어, 루스. 아, 이걸 지다니. 노 땡큐. 상자 없고. 이 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아, 지면은 똑같은 맵을 또 하네? 자, 그럼 합체 갑시다. 아니, 개인적으로 왜 주인공 캐릭터는 합체를 못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요런 게임도 처음 봤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센 애 만들어야 돼. 한 명 더? 합체. 자, 합체 가자. 돈 많거든요? 합체? 스피커맨 합체! TV맨! 벌써 나왔었네? 고전 TV맨? 앞에 매치. 원거리엔 뒤에. 주인공 앞에. 이러면 되거든요? 싸워! 이번엔 무조건 이긴다! 상대방도 빠따든? 카메라맨 만들었고. 와, 이 군인 토일렛이 엄청 세. 군인 변기. 하지만 우리 뒤에는 거미 스피커랑 건맨이 있다. 체력 게이지 표시되고. 두루두루. 까불어 녀석이 빅토리. 광고 봐야겠는데? 아까 상자를 많이 열었어야 되는데. 아, 가자. 이제 뭐 뒤로 가면서 활을 쏴? 슉? 활을 쏘면서? 플러스 10. 맵이 완전 바뀌죠, 여러분들. 변기들이 쳐들어오고 있어. 변기 제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곱하기 3배, 나이스. 자, 변기 제거를 미리미리 많이 해줘야 이따가 많은 카메라맨들을 들고 갈 수 있거든요? 합체할 때? 자, 은근 많이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쳐들어와도 많이 생존. 이 정도는 많이 생존한 거야. 몇 마리야? 파란 정장? 회색 정장? 아, 일단 원거리 합체 가자. 합체? 거미 스피커 합체. 레이저 포? 레이저맨? 님, 이제 주인공 사라졌네? 자, 배틀이다. 레이저 빔! 아이언맨 레이저 빔! 레이저 빔! 어이, 방망이 왜 이렇게 쎄? 자, 몸빵 좀 잘해줘. 얘 때려, 얘 때려. 레이저 빔. 레이저 빔. 나이스, 군인 병기 제거. 와, 이것도 광고 보자. 바로 돈 바라바리고 컨티뉴까지 눌러야 돼. 와, 돈 야무지게 벌었다. 스핀 돌립시다. 기회 줄 때 돌려야 돼요. 이건 5분만에 다 돌릴 수 있네? 나이스. 오, 1000원. 개꿀? 5분마다 돌릴 수 있다니. 다른 게임 10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와우, 거미 토일렛 녀석들. 요런 것도 기존 게임들이랑은 살짝 다르죠? 자, 또 주인공 캐릭터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합체 가자. 빠따든. 자, 스피커맨 만들어버리고. 이건 뭐야? 자, 합체. 얘네 합체하고. 합체. 스피커맨 합체. TV맨 합체. 타이탄 스피커맨.
공격, 이거 체력이랑 공격이 표시되는구나. 가장 앞에 근접 캐릭터네 여기서는. 하긴 뭐 제가 근접 공격도 하니까 싸워. 물량 가자. 타이탄 스피커맨 체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등에 스피커맨 거 보소. 가방 마냥 여기선 파란 색깔 정장을 입었네. 빵이야. 거의 원펀맨 마냥 주먹질로 이겨. 너 땡큐. 아, 광고 보지 말까? 파 야무지게 말아야지. 자, 스피인 못 돌리고. 이것도 무슨 맵이야? 플러스 10 곱하기 2. 약간 별의별 게임들이 있어. 짬뽕이 많이 되는데? 마이너스 13. 죽었어. 마이너스 2. 안돼! 아우, 전부 생존. 이게 맞지. 뒤에 배경 마크야? 뭐야, 드래곤. 뭐야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 아, 돈 6499원? 얻어. 바로 떠다주시고 합체 가자. 이번에 원거리 합체다. 아, 상대왕 뭐야? 이거 머리 다섯 개야. 캐러베로스 토일렛? 합체. 합체. 거미 합체. 자, 레이저맨 합체! 펄스 탱크! 그냥 탱크 같은데? 만들어버리고. 아니, 화력이 얼마 센 거야, 이거? 자, 앞에 빠따맨들. 자, 먼저 몸빵으로 해주고. 자, 그냥 이기지 않을까. 와, 얘 뮤턴트 토일렛도 있어. 이거 적 보는 맛도 있다. 그리고 펄스 탱크가 아니라 그냥 탱크라 그런지 화염포 발사. 와, 이제 200까지 게틀링포가 있어? 군인 병기들? 아니, 상대방 강화되는 맛보소? 오히려 변기 키우고 싶다. 손 말아버리고. 와, 17K. 중간 간거 봐주시고. 슉! 야, 다 얻었어. 한 마리 놓쳤다. TNT로부터, 아! 아니, 얼마나 많이 죽은 거야? 배경 마크 보소, 그리고. 자, 열쇠 획득. 망치는 피해. 그렇지. 이 정도면 많이 산 거죠? 하지만 또 돈이 많기 때문에 합체 금방 해. 자, 이제 근거리 가자. 타이탄 다음 무엇일지. 자, 거미 스파이더 이런 거 만들어주고. 아, 근거리 좀 비싼데? 너무 많이 진화했나? 하지만 괜찮아, 돈 많아. 스피커맨 다음. TV맨 한 마리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아, 광고를 받고 봐도 못 만들어. 일단 그냥 싸워. 아, 이 게임도 광고를 엄청 봐야 되나? 광고를 봐도 못 만드네. 자, 하자, 맵이 좋은 맵이 걸리면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 이번에 그냥 싸우고. 와, 대포 야무지네. 빵! 쏴버려! 곱하기 무조건 봐야 돼. 오! 바로 돈 벌고 컨티뉴. 상자 무조건 엽시다. 여기 돈 노다지잖아. 열쇠. 노다지가 아닌 것 같은데? 8240원? 또 봐. 아니, 돈 갑자기 많이 주잖아. 운이 좋아야 되네. 아, 됐어, 됐어. 스핀 돌립시다. 스핀이 기회야. 스핀 제발! 좋아요 파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아, 한 마리. 하지만 스피커맨이네? 이러면 진화 무조건 된다. 그리고 여기 스테이지가 거의 보너스 스테이지랑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죽거든요, 애들을. 같은 스테이지가 반복되네. 이게 보니까. 곱하기 2! 24마리? 곱하기 2가 이득이었고. 아닌가? 마이너스 2? 3마리 먹고. 자, 야무지 제거. 제거를 많이 해둬야 이따가 많이 살려서 갈 수 있다는 거. 저 제거 싸싸싸싸싸싸싸싸 다 죽여. 아니 네 마리 남았네. 이거 뭐 한 건데? 여태까지 뭐 한 거야? 네 마리 남으면은 헬리콥터 토일렛까지 나왔어. 아니, 이러면은 답이 없는데 이거? 일단 거미 만들고. 하, 원거리 먼저 지나가야 되나? 하지만 스피커맨, 고전 TV맨, 타이탄 스피커맨. 이건 뭔데? 뜬금 손오공이 왜 나와? 이거 손오공 아니야? 자, 원거리. 하, 일단 원거리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 정도면은 지나할 수 할 수 있을란가? 아니, 뜬금 관련 없는 캐릭터가 나왔어. 자, 레이저맨 탱크. 아니, 이건 뭐야? 랭거크 토르 아니야 이거? 일단은 헬리콥터 토일렛 봐도 좋긴 한데 뭐야 이게? 토르 망치. 아니, 전혀 관련 없는 애들이 나오잖아. 기껏 어렵게 만들었더니만은 헬리콥터 토일렛 나와버리고. 상당히 고퀄리티라 잘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실망시키네. 이거 어이가 없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좀 더 가보자. 자, 곱하기 6? 아니야, 7이 낫고. 여기서도 이제 마크 캐릭터가 나오네. 자, 플러스 5. 이게 근데 변기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 변기 봐. 박사 변기. 변기는 아직도 새로운 애 나오네. 박사 변기 나오고요.
아 이러면 아 진화를 또 해야 되는데 돈 얼마 주는데? 12K 파 바로 얻어버리고 자 전부 지나가자 원거리 지나가자 아! 아니 실수로 광고 봐버렸고 합체 가자 합체 이래도 합체가 안 돼? 아 일단 근본 없는 애들이 나와버렸고 얘네 왜 두 마리밖에 없어 일단은 이러면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아 노 땡큐 노 땡큐 하고 일단 요 게임이 다 좋았는데 스핀 돌리고 다 좋았는데? 뒤에 가서 전혀 관련 없는 캐릭터들이 나온다는 거 그게 좀 아쉽지 않나 싶으면서 자 캐릭터 왔고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업데이트 되면 모르거든요? 으! 한 마리 죽었어 맵 어디서 많이 봤던데 이거 봤던 맵이고 자 토일렛은 아 더 이상 진화는 없네요 박사 토일렛 다음에 없어 똑같아 그리고 도감 볼까요? 도감 보면 손오공 다음에 이상한 애랑 이상한 애밖에 없어 절대로 스키비 토일렛 실루엣이 아니거든요? 캐릭터들? 얘도 절대 아니야 이거 이게 어떻게 스키비 토일렛 캐릭터들입니까? 아 그럼 마지막 뭐 싸워주자 젤리컵 토일렛 뒤에서 원골공 하는 거야? 뭔가 쏘는 것 같긴 한데 안 보이고요 땀발총 쏘나?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겼어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스키비 토일렛들 전부 합쳐 봤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엄청 눌러 주신다면은 또 이런 다양한 스키비 툴렛 병원 모의 게임들 더 많이 이어서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알아 주시면서 그럼 좋아요 빠지 뿅